자, 16번 문제부터 봅니다. Based on information in paragraph 1 and paragraph 2, what does the author mention about male gorillas?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의 정보에 근거해서 작가가 male 고릴라니까 수컷 고릴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수컷 고릴라가 뭐가 돼요? 키워드가 되겠죠. 메일 고릴라스, 요거 하이라이트 쳐주시고. 메일 고릴라스 하이라이트 쳤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가볼까? 메일 고릴라 찾아보니까 메일 고릴라 한 6, 7번째 줄쯤에 그 실버백 메일 보이시죠? 실버백 메일. 그러니까 이 문장, 그러면 결국 그 첫 번째 문장 다 읽어야 된다는 거네. Little was known about the life of gorillas. 그 고릴라의 삶에 대해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In the wild, 언제까지? 1963년까지. 근데 이게 1963년에 어떤 책이 나왔나 봐요. Publication of the Mountain Gorilla, Ecology and Behavior. 해놓고서 A Pioneering Study by the American Zoologist, George B. 셜러. 그러니까 조지 비 셜러라는 사람이 어떤 개척자적인 그런 미국의 동물학자네요. 이 사람이 who observed, 관찰했어요. The animals, 동물들을 for several years, 수년 동안. 그 다음에 셜러가 found, 발견하기를 gorillas live in groups of 5 to 15. 그 5마리에서 15마리, 그 그룹으로, 집단으로 사는 그러한 고릴라들. 그리고 and a typical group, 그리고 일반적인 그러한 그룹들이 always include, 항상 포함시킨대, a silverback male, 그러니까 등이 은색으로 된 수컷을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이놈이 which is the dominant male, 뭐예요? 우세한 그러한 수컷이고, 이거나 a dominant male, 혹은 leader of the group, 그 집단의 지도자라는 거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본 게 뭔가? 여기까지 본 게 지금 그 메일 고릴라에 대한 어떤 힌트가 지금 된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dominant males 가보니까 어떤 우세한 그런 스쿼트들. 우세한 스쿼트들, maybe, 어떻게? Up to 1.6 meters tall. 1.6m 정도로 키가 크고요. And weight 180kg. 180kg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there may be one or two subdominant males. 그러니까 이제 아래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좀 그 급이 낮은 그런 스컷들이 있고요. Several major females. 몇몇 성숙한 그 암컷이 있고 and young and babies, 그러니까 애기들 있다. Most of the young males, 그러니까 젊은 수컷들 중에 대부분은 are driven out, 어떻게? 내쫓아집니다. 뭐에 의해서? By the silverback에 의해, silverback male에 의해서 뭐 할 때? When they reach maturity, 그들이 뭐 하게 되면? mature. mature가 성숙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완전 성숙해지면,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 young male은, 문제에 있는 male 고릴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쫓겨난다. 이런 말인가? 일단은 힌트 하나 있고, 그리고, if the dominant silverback male is challenged. 만약에, 우세한 silverback male이, 요것도 하이라이트 쳐놓으세요. 도전받아요. 그리고 defeated by another male. another male도 하이라이트 하겠죠? 지금 이게 다 그 스컷이니까. 지면, the silverback will thereafter lead a solitary life. 어떻게? 그 전에 그 집단을 지배했던 silverback이 그 다음부터는 좀 고독한 삶을 이끌고 가게 된대. 그러니까 뭐예요? 혼자 살아가게 된다. 요런 말 한 겁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뭐 계속 가보세요.
재밌네. 고릴라. 저 수컷 얘기 없나? 첫 번째 문장은 수컷 얘기 없고요. 그냥 고릴라고요. 두 번째 문장은 있다. When it is used by the male reader. 이 부분. male reader. 이거 하이라이트 쳐보자. 뭐 할 때? 그것이 그 수컷 리더에 의해서 사용될 때 the entire group is instantly attentive. 그러니까 전체 그룹이 굉장히 주목해요. 뭐 hooting sound. 이렇게 막 소리 내는 거. All gorillas beat their chest. 그러니까 꽝꽝꽝 하는 거 있죠. 킹콩 뭐 이런 나온 거. 그러니까 모든 고릴라들은 그들의 가슴을 쳐요. In the mail, this behavior. 일단 in the mail. 이것도 하이라이트. 이 수컷에게 있어서 이러한 행동은 may serve as a display of power or intimidation. 그러니까 이렇게 가슴을 치는 행동은 힘을 보여주고 혹은 intimidation. 뭘 보여주는 거예요? 위협. 협박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케이? 우우우 하는 이런 소리가. 자, 그리고 그 뒤에 문장 보니까 저 고릴라는 내추럴 에너미 없고요. But the male leader, highlight. 어떤 천적이 없지만 그 수컷 리더는 will charge, 책임질 것입니다. All intruders, 모든 침입자들은. While, 반면에 the females and young, 그러니까 암컷하고 어린애들은 flee. To a safe distance. 그러니까 안전한 장소로 도망간다. 이런 얘기. 자, 이 정도까지 봤어요. 그러면 보기 가볼게. 네. A에 male gorillas are often silver in color. 수컷 고릴라들은 종종 색깔이 은색이다. 알 수 없어요. 네. B번 One male gorilla always lead a group of gorillas. 한 마리의 수컷 고릴라가 항상 이끈대요. 뭐 고릴라의 그룹을. 자, 이거는 그 B번 옆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일반화 구체화의 오류. 이렇게. 자, 일반화 구체 오류인데 뭔 소리냐? 그 그룹을 리더한다. 이건 지금 뭔가 형용사를 다 좀 뺀 거죠. 그지? 그렇고 이거는 정답이 될 수 없고, 또 다른 정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always, always highlight. 항상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지금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10번 보니까, male gorillas are actually smaller than female gorillas. 수컷 고릴라들이 실제로는 더 작대. 무엇보다? female gorilla보다. 이거는 뭐예요? Contradictory information이죠? 소위 이거 CI라고 하는 겁니다. CI. 그 다음에 D에 When a male feels in danger. 수컷이 어려움, 그러니까 위험을 느낄 때 He can attack enemies. 그는 적을 공격할 수 있고 반면에 그의 그룹은 escapes to another place. 또 다른 장소로 도망갑니다. 아까 얘기 나왔던 거 아닌가? 예. 네. 어딨어요? 아까 intimidation. intimidation 그 다음 문장이지. 어디? The gorilla, but the male leader will charge all intruders while the females and young flee to a safe distance. 여기서 지금 챙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답은? D예요. 네. 챙겨졌나요? 네. 근데 사실 D번 같은 경우를 잘 보면 네. When a male feels in danger 이거는 지금 원래 리더가 그 위험에 처하면 위험을 느끼면 이게 돼야 됩니다. 이건 뭐 한 거냐? D번도 적어놓으세요. 일반화의 오류라고. 일반화의 오류. 그러니까 D번 같은 경우는 이것 자체도 이거 이제 D를 정도를 다 잡았지만 얘도 오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얘는 괜찮은 오류라는 거지. 왜 괜찮은 오류입니까? 수컷이 다 잘하면 리더랑 함께 남게 되고 그러니까 D번 보기 같이 메일로 일반화 해가지고 표현해도 괜찮다는 거지. 됐네요? 네. 오케이.